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스런 고택과 낮은 단장이 어우러져 언제 찾아가도 고향 마을처럼 반가운 곳 아산 외암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을 휘감고 흐르는 냇물 소리도 정겹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초입부터 경치도 너무 좋고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이 아산에 있었나요? 전국에서 몇 군데 없는 아산 외암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좋긴 좋은데요. 네. 오늘 또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조사님. 아 잠깐만요. 저쪽에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오늘은 외암마을을 함께 탐구할 특별한 짝꿍이 있다고 하는데요. 얼굴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헬로.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오, 다행이다. 오, 살았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7년 되고 아산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 이름은 이민수고 본명은 압둘보시라고 합니다. 아산을 사랑하는 우즈베키스탄 청년 이민수 기자 만나서 반가워요. 민수 씨,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만 왜요? 이렇게 멋진 한복 입고 오는 게 어딨어요? 우리 오늘 같이 여행을 다닐 건데.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본인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대여했습니다. 어, 대여요? 네. 뭐요, 해설사님? 예, 관람객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한복을 입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입어볼 수 있나요? 아이,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죠. 아싸! 어디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외암마을 탐구를 위한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전통 한복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한복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고운 한복은 보기만 해도 반갑더라고요. 많죠? 제가 웜톤이라 밝은 색이 잘 어울리거든요. 이 옷 저 옷 다 입고 싶어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역시. 민수 씨,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첫 번째가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산시만의 한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 아산시만의 한복이요? 아산을 상징하는 꽃과 나무, 새를 비롯해 충무공의 어록까지 한복 위에 곱게 새겨 넣었습니다. 화려함과 기품이 느껴지는 아산시 시그니처 한복입니다. 어머, 누구세요? 지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때요? 우와, 근데 저도 진짜 입고 나니까 여느 한복이랑 다르게 뭔가 더 그 저의 고운 자태가 스르르르 막 자신감이 올라가는 느낌? 너무 예쁘네요. 아산시 시그니처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었으니 이제 외암마을 본격 탐구해볼까요? 외암마을엔 500년 전 터를 잡은 예안이 씨 후손들이 지금도 대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60여 채의 전통 가옥 주변으로 낮은 담장이 이어지는 평화로운 마을. 수백 년 지켜온 돌담 길이가 무려 5km가 넘는다고 하니 켜켜이 쌓아올린 마을의 역사가 얼마나 깊을까요? 외암마을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는 민속 박물관이라고 저희들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을 전체가 기와집, 초가집, 또 돌담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흘려와서 그 후손들이 지키고 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암마을 한가운데 유서 깊은 고택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잊고 있었던 먼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와, 잠깐만요. 기억이 나요. 여기 전생에 저희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제천 의림지의 서쪽에 있는 지방이라 해서 우리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해서 호서지방에서 가장 전통적인 건물 배치가 되어 있는 양반집입니다. 아산 출신의 문신이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외암 이간 선생이 태어난 터에 그의 후손이 지금의 건재고택을 지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재고택.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중요 민속자료에 지정됐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 향나무가 우거진 사랑채 정원은 건재고택의 백미입니다. 하루 세 번 관람객들에게 개방되는 건재고택. 오늘은 특별히 정갈한 주안상이 차려졌습니다. 우와, 이렇게 너무 고운 다시개다가 전
남동주까지. 이거 지금 어떤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제 주안상이라고 그래서 이 연엽주에 이 안주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음식이라는 게 눈으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입으로 먹는다는 말이 이 상차림을 보니까 느껴지네요. 맞아요. 예부터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했다는 연엽주. 연잎으로 빚은 전통주 맛은 어떨까요? 어? 진짜 연잎향이 솔솔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와! 오, 깔끔해라. 연엽주는요, 이 우리 마을의 참판댁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참판댁의 총부가 지금도 기능보유자로다 술을 담고 있는데 솔잎향과 연잎향의 같이 나는 그런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뭔가 이 술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제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한이 씨 가문에서 대대로 빚어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가는 연엽주. 옛 선비들도 건재고택에 둘러앉아 좋은 벗들과 이렇게 주안상을 나누셨겠죠. 근데 이렇게 선비들의 음식을 맛봤잖아요. 네. 아, 여기 서민들의 음식은 없어요? 아니요, 당연히 있죠. 외암마을 저작거리에서 방금 부친 김치전부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손두부 대령이요. 잔치로구나. 이게 진짜 잔치상 아니에요? 어, 정겨운 저의 잔치상. 아, 저 서민인가 봐요. 건재고택 정원을 바라보며 맛보는 저작거리 음식들도 꿀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치상이 푸짐하게 차려지는 거 보니까 조만간 뭐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암 민속마을 야행이라는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보통 낮에 오면은 이 마을의 볼거리만 볼 수가 있는데 야행 기간에는 저녁에 먹거리까지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열리니까 가족과 같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외암마을. 1년에 3일 외암마을에선 조선시대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2022년 첫 선을 보인 아산 외암마을 야행. 마을 골목골목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지고요. 달빛 아래선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올해도 특별한 잔치를 준비하는 주민들. 여름꽃이 소담하게 핀 돌담길엔 이제 곧 수런수런 이야기꽃도 피어나겠죠. 이렇게 좋은 길을 오늘 민수 씨하고 같이 걸으니까 더 좋은데요? 제가 오히려 더 좋죠. 덕분에 많이 보고 느끼고. 근데 뭔가 배가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어? 출출해요, 민수 씨? 예. 사실 저도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나? 마을 한 바퀴 도니까 그새 소화가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진짜 맛있는 소리거든요?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들리는 게요? 똥 맺히는 소리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맛있는 소리! 쌀에 계속 쳐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저게 떡인 거예요? 맞아, 이제 떡이 될 거예요. 선생님! 네. 이거 떡 언제 돼요? 아, 금방 돼요. 지금 우리끼리 여기 같이 하면 안 되고 지금 리포트님이 같이 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쿵짜 쿵짜. 민수 씨, 네. 이거 호흡이 맞아야 돼요. 네. 자, 쿵짜 쿵짜 갑니다. 시작해주세요. 오, 무겁다. 쿵짜 쿵짜. 찰떡 호흡 덕분에 떡이 더 쫄깃쫄깃해졌습니다. 직접 쳐본 떡을 맞아요. 먹어볼 줄은 생각도 못했죠. 네. 아마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어본 떡 중에 제일 맛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기대됩니다. 기대되죠. 한국 생활 7년 만에 처음으로 떡매를 잡아봤다는 민수 씨. 외암마을에서 맛보는 인절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야, 요 인절미 제 인생의 떡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민수 씨,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외암마을 저작거리에 뻥튀기 기계도 등장했습니다. 쌀이 구수하게 잘 튀겨졌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져가도 될까요? 제 건데요. 아, 나눠서 가져가시죠. 제 건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잔치, 외암마을 야행을 앞두고 집집마다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을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두 어르신은 쌀강정 담당이신데요. 가마솥에서 하루 꼬박 졸인 조청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오, 진짜 맛있다. 우와. 얼마나 콩이나 맛있어요? 맛있죠? 꿀맛 나죠? 네. 맛있죠? 맛있습니다. 올해도 외암마을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주민들. 아산의 특징을 살린 개성 있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와, 딱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근데 거북선처럼 생겼다. 와,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요. 무엇보다 슈크림이 진짜 가득 차 있어요. 거북선 뭔지 알아요? 안돼요. 충무공 이순신 임진왜란. 오, 그 두 개 키워드면 솔직히 끝. 그러니까. 역시 아산 시민기자 인정. 외암마을 야행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줄 한지 나무등인데요.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나무를 조립해서 완성시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암마을로 밤맛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 외암마을 다녀보시니까 어땠어요? 저는 진짜 오늘 하루 너무 힐링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는요? 아우, 저도 너무 새로운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힐링하고 싶을 때 외암마을로 와보세요. 하루하루 숨가쁘게 달라지는 세상. 외암마을의 정겨운 고택과 돌담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습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잠시나마 과거로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여러분도 외암마을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의성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민은 2,000명이 채 안 되는 곳인데요. 단밀초등학교는 이곳에 위치한 유일한 학교입니다. 아, 이 지역에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었는데 최종 단밀초등학교로 교명을 개칭하고 원래 55회 졸업생이 1,862명으로 졸업생 수가 아주 많은 큰 학교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시대가 변해 점차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곳, 지금의 단밀초등학교 현실인데요. 그럼 현재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몇 학년 몇 반인가요? 아, 여기 지금 1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모여 있고요. 저희 전교생 6명 중에 오늘 1명 결석해가지고 5명 앉아 있습니다. 전교생 6명, 단밀면 유일한 초등학교는 지금 작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 우리 귀여운 친구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학년 호수찬입니다. 6학년 김현서입니다. 4학년 이진혁입니다. 세종대왕 이도입니다. 6학년 박하수탄 박하율입니다. 오늘 저희 밖에 나가서 수업하는데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밖에 나가 수업을 한다고요? 작은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자유로운 수업.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활동은 물론 체험학습을 겸해 여러 곳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중 하나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낙정리 강변에 위치한 어느 절벽입니다. 이게 큰 돌이니까 깨내려고 포크레로 땅땅땅땅 두드리다가 보니까 뭐 그림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중단하고 신고를 하게 된 거야. 자, 여기 봐. 구멍. 여기 봐, 여기 구멍 있지? 그 포크레 기사 아저씨가 이거를 못 봤으면 깨질 거 없었겠지.
오고 가며 한 번씩 둘러봤던 길이지만 문화유산을 세심하게 본 적이 없던 아이들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게 신기해요. 부처님 이렇게 돌로 새긴 것도 신기하고 이런 데 이렇게 있는 것도 신기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이어서 방문한 곳은 낙담보인데요. 낙동강 상류 두 번째로 조성된 보로 내려다보는 경치만큼이나 구경거리도 풍성합니다. 무서웠어. 다리가 높아서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강이 깊어서 무서웠는데 종종 잉어들도 있고 쓰레기도 좀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어른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나 봅니다. 그나저나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율정호에 그 배 타러 가는데 그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선상 탐조를 합니다. 과거 폭우가 발달된 지역이니 배를 빼놓을 순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배 타고 낙동강 투어 떠나보시죠. 조선시대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율정 박서생. 수차의 이점을 보고와 물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의 호를 따 율정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구경하던 아이들, 뱃머리 앞에 모였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니겠죠? 율정호 타기 전에는 더웠는데 타고 나니까 추워져서 앞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추워서 가마성을 쐬고 싶어서요. 춥다고 투정 부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참 대견한데요. 덕분에 무사히 도착한 낙정나루에는 누군가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밀 초등학교는요, 단밀 마을 학교와 5년째 지금 합을 맞추어서 이런 행사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학부와 같이 라이딩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참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는 물론 마을 학교 어른들까지 자전거 공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기분 업, 보는 어른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은 맨날 학교 가고 싶다고 하고 오늘도 저희 애는 여기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요. 저희가 아들만 삼형제인데 이 학교를 지금 6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의 장점은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의사소통도 훨씬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엄마들도 마을 학교를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좀 더 끈끈하게 지내고 그 정이 되게 클 때까지 오래 갈 것 같아서 저는 관계에서는 작은 학교가 큰 학교보다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출발! 과정에 이렇게 속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그 너머의 것들을까지도 마을 학교를 통해서는 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더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는 것도 배우는 것도 배가 고프면 힘들기 마련. 캠핑 나온 기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작은 학교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놀면서 자연을 배우고 먹으면서 지역을 이해해 갑니다.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어서 좋았어요.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학교에서 이렇게 논이 재밌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하면 좋겠어요. 저희는 항상 즐겁습니다. 그래서 졸업해도 아이는 없어도 뭐 엄마들은 늘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학교와 지역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작다고 배움이 작은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적다고 그 아이들의 꿈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큰 꿈을 만들어가는 작은 학교, 그 마음 계속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으로 떠나볼까요? 아우 더워. 이번엔 왜 이렇게 여름이 빨리 찾아온 거야. 아우 너무 더워.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예. 진천 초평에서 수박농사 짓고 있는 김규영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책임진다. 김규영 수박재배 농부예요. 수박이요? 저 수박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른 수박 주세요. 아, 실컷 드실 수 있는데요. 그 대신 오늘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일만 하면은 수박 왕 많이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오, 네. 너무 좋아요. 수진 리포터, 오늘은 수박 농사꾼으로 변신. 오, 와, 여기 다 수박이에요. 오, 너무 맛있겠다. 얼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수확하려면은 열흘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에이, 제가 수박 먹은 지가 몇 년인데 이거 오호. 딱 봐도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른 두드려서 먹어야겠다. 요거. 요거? 네. 제가 알던 소리가 아니긴 한데. 드셔보실래요? 잘라볼까요? 네, 지금 저 빨리 주세요. 통통거리잖아요. 일단 수박을 잘라볼까요? 수박 속이. 오, 빨갛다. 이거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거 지금 다 익었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이 상태도 단데요? 아직 더 한 당도가 한 12브릭스 이상 돼야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상태 팔아도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달고 맛있지만 더 맛있는 수박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대요. 수확 시기가 다 돼가지고요. 수박이 골고루 이 햇빛을 잘 보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90도만. 아, 90도만. 잘 돌려줘. 아유, 근데. 아이, 딱 봐도 다 익은 것 같은데. 그냥 파시지. 언제 이렇게 다 돌리고 있지? 이렇게. 아하, 수진 씨. 그만 투덜거리고 일합시다, 일. 가뜩이나 요즘 농가들 일손 부족한데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올 때 수박 한 통 꼭 사오세요. 아셨죠? 결혼해서 이제 신혼집 부천이었는데 지하철 두 번 갈아타고 버스, 마을버스 한 번 타고 막 두 시간을 그 지옥철에서 막 이리 실려 갔다 저리 실려 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농을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결정하게 됐어요. 처음 귀농한 이후 배추 농사와 벼 농사를 짓던 김규영 농부는 2년 후 시설 하우스를 짓고 수박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수박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6년 전부터 애플 수박이라고 이제 사과 크기 정도 되는 수박, 작은 수박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수박이요? 예. 작은 고추는 맵고 작은 수박은 맛있다. 오늘의 주인공 애플 수박 등장이요. 사과만큼 작은 크기에 앙증맞은 수박이랍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농부님, 가위를 주셨는데 네. 수확은 어떻게 한대요? 여기 줄기는 자르지 마시고 네? 여기 꼭지 있는 부분만 이렇게. 꼭지를 조금 길게 잘라야 돼요? 한 마디? 2cm에서 상관없어요. 대강 이렇게 자르면 돼요? 네, 대강 자르면 돼요. 농부님이 알려준 대로 잘 익은 수박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위로 뚝 따면 끝. 무게도 가벼운 게 수확하기 참 쉽죠. 농부님, 큰 수박 하시다가 애플 수박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애플 수박이 재배 기간이 일반 수박 비해서 한 2, 3주 정도 짧고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단점들이 많잖아요. 점점 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뭐 소득도 괜찮고 재배 기간도 짧고 해서 선택하게 됐죠. 매출 면에서 확연히 달라요? 올해 수박 농사가 봄 2, 3월 달에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상여건이 호전돼가지고 시세는 비슷할 것 같아요. 표정이 웃으셔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한 줄 알았어요. 농민들을 웃음 짓게 하는 애플 수박. 아, 효자다, 효자야. 이제 수확해 놓은 거를 이제 담아서 밖으로 이제 나갈 건데요. 이렇게 양쪽 끝에 하나씩 놓고 가운데 놓으시고 똑같이 이제 양쪽에 놓고 가운데 놓으시고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애플 수박 예.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크기는 보통 1.2kg에서 1.5kg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가 그렇죠. 좀 적당하고 맛있고 보기도 이쁘고. 올 여름을 책임질 달고 맛있는 애플 수박이랍니다.
어, 이건 진짜 무겁다. 으아!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총무씨! MBC! MBC! 가만히 있어도 더운 하우스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수진 리포터. 오늘 땀 좀 제대로 흘리는데요. 수진 씨, 파이팅! 수진 씨,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 수박 먹고 할까요? 수박 주세요. 시원한 수박. 시원한 애플 수박 맛을 보기 위해 수박을 반으로 쪼개봅니다. 언니, 이게 애플 수박. 아니, 이거 보니까 하얀색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아니, 이대로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드셔보세요. 아, 우리 같이 하나씩 드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주무시는 거 같아요. 언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먹어요? 응? 이것까지 안 씹어져. 까서 드셔야죠. 와, 노무님. 수박을 사과 깎듯이 깎으시는데요, 지금? 네, 그래서 애플 수박입니다. 아, 그래서 애플 수박? 아.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다. 애플 수박에서 이렇게 아삭아삭 더 거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 보다. 수확이 끝난 애플 수박은 이곳으로 옮겨지는데요. 이곳은 바로 와, 농부님,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가 애플 수박 선별장. 이곳에서 당도 무게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정품만 출하하고 이제 비품 같은 경우에는 비품대로 판매를 하고. 농가에서 열심히 재배하고 수확한 애플 수박은 이곳에서 선별 작업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선별사에 의해 1차 선별, 자동 선별기를 통한 2차 선별을 통해 품질 높은 애플 수박만 출하하게 되는 거죠. 애플 수박 재배가 올해 6년 차가 되어 있으며 올해 4년 차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약 한 30% 또 물량이 늘어나서 400톤 정도 되던 물량이 올해는 500톤이 훨씬 넘게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에서 맛있는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수박의 변신은 무대!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을 책임질 아주 특별한 수박, 애플 수박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고 껍질은 얇고 맛은 달콤한 애플 수박.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누구? 태근 씨. 네, 태근 마사. 아,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나 여행 내시예요. 오늘 우리 핫한 새로운 스팟 갈 거예요. 야, 이거 자동 이런 거 좋다. 왜 그래, 오빠? 아니, 운동. 아, 이제 반갑습니다. 아, 있어. 와, 멋있다. 럭키. 함께 외쳐볼까요? 떠나자! 북한으로! 아, 부산역 뒤에 또 이런 옥상이라 할까요? 예. 하늘광장 같은데. 예. 너무 개방감이 있고 너무 좋네요. 네, 여기 코스 너무 좋아요. 부산역하고 여기 연결됐어요. 그래서 바로 북한도 갈 수 있어요. 아, 북한으로 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맞아요. 아하. 이정표 따라 왼쪽으로 가면 부산항국제역의 터미널, 오른쪽으로 가면 북향 신수공원. 참 쉽죠? 야, 이거 자동 이런 거 좋다. 와, 난 이런 거 너무 좋거든. 예. 그리고 딱 편안하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딱 트인 바다도 보고. 부산항대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딱 트인 개방감이 너무 훌륭합니다. 와이. 와, 여기는 어르신들이 이용해야 돼. 여기는. 왜 그래? 오빠! 아니, 오빠만 타는 거야, 여기는. 좀 무서워요, 저.
역시 국제 여객 터미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 국제 핵심 포인트 국제. 아, where from? I'm from Cambodia. 혹시 어디 갔다 왔어요? 대마도 갔다 왔습니다. 아, 이번에 관광차 오신 거예요? 네. 예, 어때요, 부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뭐 어떤 점이 좋습니까? 바다도 예쁘고. 네. 부산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런 곳이 있었어? 여객선 터미널 5층에 색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북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북항을 알고 만나보자 이거죠. 부산항의 역사는 부산포로 시작이 됩니다. 와, 오래됐어요. 네, 1407년 부산포 개항을 제1차 개항으로 부산의 논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게 된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항이라는 이름으로 개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재개발 사업 시작했어요? 부산항 물동량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를 해소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보안구역이어서 시민분들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공간을 시민분들께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이 모습이 2030년까지 완성될 북항의 모습입니다. 야, 이 모형도 보니까 신기해요. 이곳에 있는 빨간색 라인 보이시나요? 여기가 1단계, 재개발 사업 1단계고 여기 노란색 라인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친수 문화 지구의 컨셉, 2단계 같은 경우는 복합 도심지구의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인데 스포츠, 문화, 전시와 같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고, 현재는 야생화 녹지가 조성돼 있어서 친수공원으로 시민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가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공연장이고요.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우리 시드니 갔다요. 부산. 아, 이제. 아, 시드니 아니에요. 여기 북항이에요. 이 시드니보다 좋아요. 그렇지. 오페라 하우스 옆에 있는 부산항 북항 마리나가 또 다른 해양 문화지구의 핵심 시설인데요. 7층의 클럽하우스, 그리고 요트 계류장, 호텔, 실내 다이빙장이던가 수영장 같은 아쿠아 시설들은 작년에 개장을 해서 시민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네. 이 모든 게 문화시설부터 해서 상업 업무지구가 다 완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바로 이곳 북항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마무시한 거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지, 이렇게 딱 만들어진다면.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진짜.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와, 시원해요. 이게 그냥 다 더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예. 한눈에 싹 다 들어오네.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핫한 랜드마크 뭐예요? 북항! 북한이에요, 북항! 북한이 아니고 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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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항이에요. 가고 싶은 거 있으니까 갑시다. 어디? 어디? 따라와요. 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태근 씨 원피. 시민들의 해양 레저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한 북항 마리나입니다. 사람 있네. 인사, 인사. 오! 야,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아, 소라버들, 소라버들, 소라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설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 2023년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다이빙풀 옆으로 24m짜리 다이빙풀이 있는데요. 이거 그 영남권에서 최고로 깊은 수심이고요. 전국으로 봐도 네 번째에 달하는 굉장히 깊은 수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4m? 네네, 엄청 깊어요. 우와. 우리 태근 씨도 지금 프리다이빙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 예. 해봤어요. 어, 진짜요? 네. 여기 몇 미터 들어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정도. 아, 이 정도. 교육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아, 부산시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수영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야, 야야야. 저기, 오, 벗었어, 벗었어. 마스크도 볼 수 있어요? 오. 저 물 속에서, 와. 온다. 아, 인사 반갑습니다. 아,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오, 멋있다. 오, 하이파이브. 자, 오, 느꼈어. 나에게 나한테 왔어. 성공. 저분들 만나러 가보자. 한번
엄청 재밌는데요. 엄청 재밌죠. 네. 아, 숨을 참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몇 미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아, 북항은 24m니까 24까지. 오, 진짜 24m까지 내려갔어요? 네. 북항마리나 노래해봐요. 원, 투, 쓰리, 포. 마리나, 북항마리나. 놀러오세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 친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르네. 너무너무 멋있어요. 야, 이거 폰을 꺼낼 수밖에 없네. 요즘 SNS에서 급부상한 핫한 야경 명소, 뷰 맛집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SNS 너무 핫한 스팟이에요. 뷰 수밖에 없어요. 네. 와, 이게 뷰 맛집 하는 게 네. 여기저기 진짜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이 데크 다리 그 아래쪽에는 공원인데 바닷물이 지나간다고. 네, 여기도 바다 느낌 있으니까. 아, 미국에 이런 파크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공원, 비슷한 공원 있긴 한데 이 정도 깨끗하게 안전하게 없어요. 밤에서 여자 혼자서 걸어서 가면 안 돼요. 운영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럭키 럭키 럭키. 아, 여기 자주 와요? 다음부터 자주 올게요. 다음부터? 아, 여기가 친수공원이라고 해서 밤에 야경이 너무 멋지다고 해서 지금 아저씨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이 근처에 사는 거예요? 어, 너무 부럽겠다. 예, 너무 부러워. 여기 뭐가 제일 좋아요? 시원한가? 시원해서. 아, 시원함, 개방감이 좋다는 거구나. 친수공원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뒤편에 보시면 부산역하고 그다음에 초량동하고 맛집이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점심 먹고 이쪽으로 산책하면 딱 코스가 좋습니다. 블루. 또 한 가지 추천 블루 코스 알려드립니다. 꽃을 좋아요? 야, 이게 야생화가 여기저기 다 피어있네. 야생화 단지 꼭 만나보세요. 북항 친수공원의 하이라이트, 부산항 힐링 야영장을 소개합니다. 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친수공원에 이렇게 야영장 있는 줄 몰랐어요. 바로 앞에 대형 크루즈와 부산항 대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강아지 애견 동반이 돼가지고 여기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야경이 너무 멋집니다. 네, 아, 오늘 불멍 때릴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너무 좋은 캠핑 분위기예요. 자, 새로운 설레임과 즐길 거리,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어디? 북항으로 놀러 왔어요. 놀러 오세요. 이제 부산 여행은 북항이 대세. 당신의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북항 나들이 추천합니다. 마이산의 고장 진안에 오시면 다양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통팔달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마을 소식도 들으며 문화와 복지도 마음껏 누린다는데 오늘도 동네 방네 퍼지는 소식이 궁금하시지요? 진안에 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 이야기까지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채널 고정하고 생방송 진안 시작합니다. 아이고, 진안 뉴스 시작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 동네방네 뉴스의 황인혜입니다. 진안에서 미스테리한 행적을 보이는 80대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취재의 황인혜 리포터입니다. 진안 읍으로 찾아갔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버님, 네. 혹시 제가 620 어르신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대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 여기 지금 현재 차광망이라는 걸 깔고 있어요. 이야, 잘하고 있나요? 미스터리 어르신을 만나러 갔다가 꽉 잡혔네요. 농번기 일손 도와야지요. 선생님, 이거는 이것을 네. 이렇게 아버님 혹시 이거 농사를 몇 년이나 지으셨어요? 지금 지은 지가 한 20년 되죠. 20년이요?
거거든요. 예, 예. 많이 움직이니까 신체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만 하고 밥 먹어. 와, 밥이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넉살 좋게 밥 얻어 먹는데 냉장고에서 쏙쏙 꺼낸 밑반찬이 맛있어 보이네요. 계란후라이 손수 해주시는 인심도 좋아요. 별안이 치매 예방도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하나씩은 꼭 아침에 같이 부쳐가지고 어머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부쳐서 먹어요. 며느리가 챙겨드린 반찬 덕분에 손님까지 맛있게 먹는군요. 홀로 계신 어머니와 매일 먹는 아침 효자십니다. 저희가 집밥 먹는 거 너무 좋은데 혹시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살이요, 80살이요. 내가 82살인데 어머니가 90살인데 우리 동생들이 5이나 있어요. 왜 안 죽냐, 왜 안 죽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야. 어머니 거짓말이잖아. 장수의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촌에서 사는 것을 장수하는 것이지. 파트도 가고 논에도 가고 그냥. 어느 시골집이든 살아온 인생 흔적을 눈에 잘 띄는 벽에 걸어놓는데요. 여기도 그러네요. 앨범 사진을 보며 옛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받고 어디 가시는 건가요? 이게 미스터리군요. 어디 가시나 봐요. 저도가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가는지 아는 눈치인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초록잔디가 보이네요. 아버님, 왜 저 두고 가세요? 뭘로 바빠서 빨리 그냥 왔어요.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골프채예요. 엥? 이게 골프채. 아니, 근데 이게 골프채라고요? 이거 좀 망치 같은 골프채인데요? 네, 이거 파크골프라고 전용이에요. 이거. 일반 골프는 이게 띄워서 굴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파크골프는 잔디를 굴립니다, 이렇게 좀. 아이고, 잘 들어가네. 요즘 인기가 좋다는 파크골프군요. 어머, 골프를 재밌게 치시던데.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즐겨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진안군 파크골프장 평일 이용하시는 숫자가 7, 80명. 여기가 고원지대라 공기가 아주 좋고 아주 장소가 좋아서 타지에게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럼 저도 한번 쳐봐야겠는데요? 잘 칠 수 있으려나? 표정은 합격. 오라! 타이거 우즈보단 더 잘 치신다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파크골프. 이런 게 사는 재미지요.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좋잖아요. 아니, 파크골프 진짜 재밌게 치시는데 예, 혹시 재밌어요.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2년. 골컵에 공 들어가는 그 쾌감. 취미생활도 할 겸 그 나머지 여유로운 생활을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크게 저 힘이 안 들으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인 거예요. 그 맑은 공기에 이 햇빛 아래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농사일 마치고 어디 가는지 미스터리 해결. 네, 이렇게 어르신분들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여유롭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장수하고 활기찬 마을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황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어르신이 간 곳은 파크골프장으로 밝혀졌는데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청소년이라면 신청만 하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의 또 황인혜 리포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진안군 용담면인데요. 여기에 딱 와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말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어떤 곳인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소식인가요? 어린이들이 말을 타고 있는데요. 와, 멋지다! 진안군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산업 재밌겠어요. 안녕하세요, 교관님. 안녕하세요. 와, 근데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다 같이 와서 말을 탈 수 있는 공간이 승마장인 곳입니다. 희망하는 진안군 청소년들이라면 신청해서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자, 출발!
말과 호흡하며 즐기는 고급 스포츠 승마. 얘들아, 너희는 배워보니 어때? 말하고 친해진 것 같고 재밌기도 하고 말 타면 달리는 게 좋아. 동물하고 교감하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이젠 혼자서도 잘 타는데요? 열심히 탄 보람이 있어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 소년체전이라고 해서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장애물 비열 경기랑 마장마술이라는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물 달리기는 들어봤는데 마장마술? 이건 뭐죠? 마장마술은 피겨스케이팅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말을 타고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취미로 시작해 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 말과 환상의 호흡 자랑하니 부러워요. 어? 이곳은 말들이 쉬는 마방 아닌가요? 학생들이 말을 다루는 걸 보니 사이가 끈끈해 보여요. 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 이름은 드론이고 셔틀랜드 포니종이라고. 안녕, 넌 이름이 뭐니? 각설탕이다. 말이 좋아하는 각설탕으로 환심사기 성공!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딱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먹고 가져가니까 되게 순해서 애기들 오더라도 좀 잘 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요. 정말 베리굿 아닌가요? 말과의 교감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승마하면서 앞으로 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큰 대회에서 1등 해보고 이 말 가지고 마장마술 계속 연습해서 대회도 나가보는 중. 꿈은 이루어진다. 아자아자 화이팅! 청소년들은 승마를 배울 수 있고 어르신분들은 파크골프를 치는 참 활기찬 진안. 국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관광객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통발달 뉴스의 황인혜였습니다. 행복한 삶이 따로 있나요? 장수의 비결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있는 것이죠. 인생샷 멋지게 날리며 행복을 쌓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치는 거랍니다. 신나게 사는 인생,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진안으로 사통팔달 얻어나가기 바래요. 농촌이 죽었습니다. 사통팔달 소통하러